이거 무슨 내용이길래 나 이 TV 프로그램 잘 안 보긴 했는데 재밌네. 어제 내 세상이 무너졌어 시리즈. 어제 내 세상이 무너졌어. 고백받았는데 내가 거절했어. 한순간에 남같이 돌변하더라. 너무 힘들어. 지금도 울고 있어. 보고 싶다. 매일 밤 전화하던 걔. 너무너무 그리워.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. 제발 연락해줘. 아, 사격이구나. 인정. 아, 이거 놀리기 존나 좋은 약간 그런 형태의 이야기군요. 어제는 세상이 무너졌어. 고백을 했는데 내가 찾고 뭐 어쩌고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 어쩌고. 어제 뭐가 무너졌어. 어쩌고 응엥. 하여튼 다시 연락해줘. 목숨 호록. 어제는 앵거가 무너졌어. 했는데 내가 건드렸어. 한순간에 우당탕탕 무너지더라. 너무 귀찮아. 지금도 안 고쳤어. 걱정된다. 저 밑에 깔린 옷들이 너무너무 귀찮아. 내 목숨을 가져와도 좋아. 제발 누가 행거 좀 고쳐줘. 아씨. 어제 내 학점이 무너졌어. 리포트 제출해야 했는데 못했어. 한순간에 점수 0점으로 완영되더라. 너무 힘들어. 지금도 울고 있어. 후회된다. 매일 밤 밀었던 게 너무너무 아쉬워.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. 제발 추가 제출 받아줘. 이게 실물 경제로 넘어온 게 존나 웃기네. 오늘 내 세상이 무너졌어. 조별과제 중인데 애들이 카톡 씹었어. 한순간에 남같이 읽씹하더라. 너무 힘들어. 지금도 안 읽었어. 너무너무 족같아. 니네 목숨을 가져가고 싶어. 제발 한 번만 읽어줘. 지금 내 대장이 무너졌어. 어제 엽떡 먹었어. 한순간에 폭풍같이 설사하더라. 너무 힘들어. 지금도 싸고 있어. 후회된다. 어젯밤 엽떡 먹던 게 너무너무 괴로워.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. 제발 멈춰줘. 내 세상이 무너졌어. 이게 조리돌림하기가 참 좋은 그런 글들이 있는 것 같아. 영양사라고 불러서 기분 상해요. 쌤들, 여기 학교 쌤들이 저를 자꾸 영양사님, 영양사님 그래요.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그러는데 한 다섯 명 정도. 이럴 때는 그냥 무시가 답일까요? 무슨 소리지 이게? 저희는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. 저는 다른 쌤들이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행정사만 영양사님 거려요. 기분 나빠요 진짜. 학교 영양사는 영양교사라고 임용치고 들어가는 직종이고 공무원임. 아, 그랬구나. 묘하게 기분 나쁘다고? 그런가 이게? 근데 이거 호칭에 대한 예민함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워요.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어렵고 학교에서 호칭 문제로 기분 나빴던 일화 얘기하면서도 이해도 잘 못하고요. 영양사님이 왜 기분 나쁘냐면서. 그래서 아니 승진했는데 예전 직급으로 부르는 거랑 비슷하다고? 그렇구나. 어이 점소이. 이 영양 싸게 삼도수군 통제사님. 어이 짬돌이. 어이 메뉴판. 아 점소이가 존나 웃기네. 미친놈인가.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숙면 놀이기구. 씨발 왜 깨우는 거야? 존나 재밌네 이거. 여궁이 고환 적출했다 씨발. 뭐야 이게? 와 친구랑 술 먹고 불알 개세게 치기 놀이했는데 갑자기 존나 아팠다. 진짜 불알 깨진 거 같아서 응급실 갔더니 진짜 깨졌더라. 아 씨발 한쪽에 고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같다고. 넌 진짜 장난으로라도 그런 장난은 하지 마라. 지금 한쪽 불알이 텅 비어있는 느낌인데 농담 아니고 너무 죽고 싶다.
보안 구슬치기. 보안 기념으로 달라고 해. 목걸이와 메이플트. 쓸데없는 건 없애는 게 맞다. 와, 우리 집 고양이도 불알 있는데. 고아를 보시던가. 다시 보는 롤 레전드 고전짤부. 이제 롤은 거의 부모님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. 사실은 이제 자신의 부모님의 이제 존재를 이제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봐야죠. 통화 못 걸 거면 키보드로 짓지도 마라. 한 마디만 넣더라 보여줄게. 완전히 달라진다. 아, 진짜 개빡친 거 같은데. 와. 이타치가 왜 센 점? 탈주 닌자라서. 월키님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이 씹새끼 진짜. 님들아 그거 아셈? 용 뺏김. 괜찮. 용은 자연의 것, 누구의 것도 아님.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닌데 뺏겼다니. 이 얼마나 인간의 오만함인가. 무릇 자연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거늘. 근데 진짜 죽이고 싶겠다. 씨발 게임 같이 하는데 저 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 진짜 돌잔치 때 마체테 잡았습니다. 바이만 합니다. 그래서 누구 만나도 하이 안 하고 바이 합니다. 편의점도 바이더웨이만 갑니다. 바이 안 주면 님들 승리 바이바이. 플러스 보소. 크크. 요즘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에어컨 조금만 틀고 전기 아낍시다. 그런 의미에서 이만 저는 컴퓨터를 끄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씨발 새끼 진짜. 와 진짜 살릴 거 뭐 있나요?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. 우리나라 경제 좀 살려주세요. 개소리까지 마시고요. 빨리요. 경제 대통령이네요. 미친놈이네요. 샷건 치는 이유가 있다니까. 사람들이 존나 열받을 수 있어. 이러니까 존나 열받지. 안녕하세요.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조련사 강영욱입니다. 너희 어머니 여기 개새끼 있나요? 저 씨발년 있네요. 아하. 두 마리나 제보 받고 왔습니다. 미친년인가? 개 이름이 미옥인가요? 민트 주시면 2인분 이상 할게요. 전적 봐주시면 유. 울지 말고 자신있게 말하세요. 답이 큐시 이 관련들아 난 미드 갈라니까. 이 미드 갈라면 오던지 덜덜. 자신있게 말하라 그래서 자신있게 하긴 했는데 너무 자신이 있었네. 카서스님 저 미드 양보 부탁드려도 왜 픽을 박냐 씨발년아. 롤이 진짜 제일 강한 게임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네요.